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곳은 포항시 북구 3호로에 위치한 영일대 북부시장입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포항 죽도어시장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지인들은 죽도시장 안 간다, 그나마 가는 곳이 영일대 북부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소개하는 리뷰를 했던 개인 유튜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곳을 초입에 들어가면은 초입부터 이렇게 도다리 새끼들을 썰고 있는 점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판매하세요? 기도는 3만원. 3만원? 예. 이게 뭐예요? 도다리. 난산 도다리. 마연산 도다리. 이곳에서 유명한 건 제철 자연산 활어회를 막설어회로 썰어 판매하는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날은 비가 와서 많은 점포가 열지 않았고요. 초입에는 이곳 한 점포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부시장의 명소는 이곳이 아니고요. 길을 따라 쭉 들어오면은 포항막걸리라는 간판이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진미회식당이라는 점포가 나옵니다. 진미회 식당 옆에 골목을 딱 보면은 오,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소개시켜드리려는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 막설어 회센터입니다. 제가 지은 거예요. 이곳을 쭉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꽤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대충 전경은 이렇고요. 나이 좀 지긋하신 사장님들이 앉으셔가지고 막설어 회를 판매하시는 재래어시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아, 그 전에 백대표는 수산물 전문 유튜버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시세 정보와 전국 수산시장의 정보들을 알려드리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도 노가리 풍어들도 밀치됐습니다. 못 알려. 방어도 있고 사장님도 밀치됐어요. 어떻게 해요? 1만 5천 원이고요. 사가당은 3만 원. 오다리 3만 5천 원. 밀치는 2만 원. 저런 게 밀치 여기. 몇 분 잡힌 거예요? 아, 둘이 먹을 거예요. 그럼 뭐 밀치랑 밥이랑 섞어서 2만 원 사셔도 대부분은 다 씻어요. 장가당이 아셔도 되고 방어 아셔도 되고 아고 어마어마. 그 낙지 도날이 있더라고. 가격은 다 똑같죠 여기가? 네, 가격은 필요 말다를 좀 배워가서 뭐라고. 이쪽에도 있고 작가집이 도다리거든요. 도다리는 낙지발이고. 네. 하려면 내가 먼저 해주는. 아니야, 일단 좀 보고 둘러보고. 요거죠. 올라와도 다 똑같이. 요거는 뭐예요, 요거? 요거는 잡어. 이름은 홀떼기. 홀떼기. 홀떼기, 밀치, 우럭, 광어. 광어는 양식이죠? 광어, 우럭, 이 밀치 이런 건 양식이고. 요 홀떼기, 참가재미, 도다리 이런 건 자연사이고. 요건 채는 거 몽땅 다 자연사이. 청어 있네. 청어 맛있어. 청어 맛있다. 마음에 참 돈이 집어 잡히네. 몇 군데 점포를 둘러보니까 어종들은 제철 자연산 가자미들이 많았고요. 광어, 우럭, 숭어는 양식이었습니다. 가자미는 물가자미랑 노란가자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층거리 가자미와 용가자미, 문치가자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어로는 요 볼떼기라고 하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빨간 횟대로 보입니다. 정확한 명칭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선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선어 점포도 있었습니다. 산질에서 그런지 확실히 생선들의 선도가 물이 좋아 보였습니다. 수입 어종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회를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준비해 놨습니다. 오, 요런 거 준비해 놓은 시장 처음 봤습니다. 요런 건 100점. 소개는 이쯤하고 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조금씩 섞어서 한 1kg 해보시죠. 아, 1kg요? 네. 정원은 여긴 선어잖아. 다 언니 요거를 조금 넣어봐요. 이것도 요거? 예.
저희 아버지 붙었네. 이거 해야 하는 갈팀. 에이, 언니 빼지 말고 주세요. 그래도 시장 인심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앙탈 한번 부르고 회떼기 한 마리 더 얻었습니다. 이런 게 시장 인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층거리 가자미와 용가자미 회떼기를 3만원어치 떴습니다. 문치 가자미를 한 마리 넣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머니 회 뜨는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한 5시간 달려야 돼요. 비가 오면 손님이 많이 없죠? 여기가 관광객들보다 현지인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여기는 육도 신자는 가면은 여기는 관광객들 그냥 여기는 큰 시장이니까. 여기 근데 어째고 일로 왔어요? 여기가 현지인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거기는 좀 제가 저번에 왔을 때 갔는데 좀 바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 바가지? 응. 그 잘하네. 그래가지고 죽도시장 이제 영상을 찍어서 사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더니 현지인들이 이제 여기를 가봐라 여기 좋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여기 좀 이제 유튜브에 좀 올려줬어. 여기 유튜브 찍은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유튜브 올려도 어느 집 그거 안 하잖아. 그냥 유튜브에 올린 건데. 올리면은 이제 영일대 북부시장 해가지고 이런 데가 있다. 전체적으로 뭐 좀 오죠. 그거 보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도다리하고 참가지가미가 지금 제일 잘 잡혀요? 그래서 도다리 큰 거는 지금 알배서 못 먹죠? 알배 알 많이 가졌죠. 이제 좀 알 사쁘니까 또 이제 또 양이 적지. 알을 사쁘니까. 그죠? 자, 이렇게 어머니 사장님께서 회 뜨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수산시장에서는 해동지나 수건으로 물기를 잡는데요. 이곳은 회의 물기를 미니 짤순이로 쫙 빼주셨습니다. 뭐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기 쫙 빼주십니다. 이건 바닷물이죠? 아니 수돗물. 수돗물? 수돗물이라 해야지. 수영이네. 이곳 포장은 다른 수산시장하고 틀리게 숙성지와 나무 박판지를 이용해서 포장해 주셨습니다. 그냥 스티로폴 도시락 용기보다는 정성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꽤 많다. 많이 넣었지.
감사합니다. 1kg에 3만원어치인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2명에게는 좀 많은 양이고요, 3명에게는 살짝 적은 양,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언니 이건 뭐예요? 야채. 입에 먹는 야채. 아, 야채. 포항은 왜 물회로도 유명하잖아요. 해돋밥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야채도 이렇게 같이 싸주십니다. 대신 초장이나 뭐 그런 것들은 안 주십니다. 나름 포장을 깔끔하게 세련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곳은 영일대 북부시장 내에 있는 주영인의 점포입니다. 거의 모든 점포들이 같은 패턴으로 장사를 하고 계셔서 어느 점포를 가도 비슷한 막서러회를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영일대 북부시장을 다 둘러보고 구매까지 해봤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물빠짐이 없는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점과 약간의 도마위생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쉬운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았던 시장으로 느껴집니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제철인 가자미 새꼬시를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포장 역시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또 재래시장다운 운치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러분에게 추천드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포항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